4번 문제는 이게 쉽다 보니까 문제는 이렇게 6개나 있는데 각각 3점씩밖에 안 돼요. 얘네들 이거 쉬운지 아는 거야. 그냥 먹으라고 주는 문제.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함수를 보는데 함수가 어떤 식을 갖고 있냐면 3x 빼기 2예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값이 얼마가 되냐? 너무 쉽잖아. 얼마예요? 바로 나와. 마이너스 14. 끝. 두 번째 문제는 마이너스 5를 3승하면 얼마냐? 이것도 너무 쉽지. 일단 이게 마이너스인데 여기도 홀수죠. 그러면 심볼은 일단 음수가 될 것이고 5 곱하기 5 곱하기 5 해가지고 125. 근데 여기는 워낙 애들이 좀 안 좋아가지고 5 곱하기 3을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 낸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것도 쉬워. 세 번째 거는 지금 좀 귀찮은데 그려볼게요. 몇 개나 그려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개, 네 개. 와, 쫙쫙 그렸어. 하나, 둘, 셋, 아이씨.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이렇게 했는데 다 안 해도 돼. 왜냐면 지금 물어보는 게 이거 왜 다 준 거야? 이거 다 하고 나서 B, C, 그리고 다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물어보는 게 한정돼 있어. 여기 A, 여기 D, 그리고 F, E, 그리고 여기 하나 더 가야 되겠네. G, 이렇게 돼 있어요. J,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J, 이 점 J가 똑같이 C하고 R랑 같이 C하고 A 얘랑 같이 갈 수 있는 이미지가 어디냐? 어디겠어? E. 답은 E. 너무 쉽죠? 근데 쉽지 않아. 이해가 안 가거든. 이게 도대체 뭐라는 거야? 막 이러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뜻을 다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풀이해갖고 지금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쉽지만 이거를 이게 딱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러면 못 푸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이번에는 함수를 주고 그래프를 줬어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도 그냥 대충 그릴게요. Y축이 3이야. X축은 2라고 이 사이를 통과를 해. 그리고 직선이에요. 쭉 이렇게 내려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결과값이 3이 나올 때 뭘 넣었을까? X가 0이잖아. 답은 0. 근데 역시나 이것도 왜 헷갈리냐면 이 말뜻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우리처럼 Y축이 3일 때 X값은 뭐냐? 이러면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안 물어봐. 그래서 이건 조금 제가 설명하기 힘든데요. 어쨌거나 저는 쉽게 쉽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번 문제. 이것도 왜 틀리냐면 애들이 중간값이랑 평균을 헷갈리기 때문에 틀리는 문제예요. 평균과 중간값은 달라요. 평균은 어떻게 하죠? 평균은 모든 나와 있는 값을 더한 다음에 몇 개가 항목이 있었나?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는 거고 중간값이라는 거는 쭉 나와 있는 값들 중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구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 1.46, 1.65, 1.6, 1.72, 1.7, 1.67, 그리고 1.75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제일 작은 것부터 제일 큰 것까지 배열을 다시 합니다. 배열을 다시 해볼게요. 제일 작은 게 뭐야? 1.46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거 얘 지우고 그 다음으로 작은 거를 쭉 찾아보니까 1.6이네. 지우고 그 다음 나오는 거 중에 작은 게 1.65. 지우고 그 다음 번 1.67. 그 다음 1.7, 1.72, 1.75. 항목이 몇 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가 있을 때 중간값이 어디예요? 네 번째 거지. 얘가 중간이지.
그리고 여기 밑에 3개, 뒤로 3개. 중간 값은 뭐다? 1.67. 이렇게 답을 해줘야 맞는 거예요. 제 딸은 지금까지 다 맞았어요, 일단. 물론 우리 이거 다 맞춰봤기 때문에 얘가 다 맞았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자랑스러운 시험지를 보니까 이런 100점짜리가 있나. 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럼 다음으로 마지막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코사인 사인 알잖아요. 주워 먹는 문제. 근데 코사인 사인 모르면 아무것도 주울 수가 없지. 도대체 코사인은 누구네 집 개 이름인가? 이러고 있으면 절대 풀 수가 없는 거야. 직각삼각형이 나와야 되겠죠? 코사인 사인 탄젠트 할 때는 당연히. 자,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여기. A, 애가 여기가 이제 직각, C, 그 다음에 여기가 B. 근데 물어보는 각은 여기야, 알파. 여기가 알파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가 5, 4, 3이라고 줬어.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요, 코사인 알파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코사인 알파는 제일 쉬운 방법. 물론 학교에서 다 배우겠지만 코사인은 앞이 뭐예요? C잖아요? 그러니까 C로 생각해서 쭉 5분의 4. 만약에 사인을 물어봤어. 사인을 물어봤어. 사인 알파를 물어본다면 사인 S는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돌아야 되는 거. 탄젠트를 물어보잖아요? 탄젠트 알파는 물어본다면 T 짝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물어본 거 코사인 알파니까 5분의 4. 근데 그냥 답이 5분의 4를 물어본 게 아니라 소수로 바꾸래. 5분의 4를 소수로 바꾸면 0.8이지 뭐. 자, 사인 알파도 같이 해봅시다. 하는 김에. 사인 알파는 S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5분의 3. 5분의 3. 탄젠트는 어떻게 돼? 4분의 3. 이렇게 해서 심심하면 안 물어본 사인하고 탄젠트까지 해보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여기서 내가 봤을 때는 애들 많이 그냥 손 놨어. 여기 보면은 두 개로 나눠져 있고 20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 10점씩이잖아. 그쵸? 그러면, 자, 프랑스인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학생 읽어주세요. Exercice 5, 20 points. Partie A. Car oui, il y a une partie A et une partie B, ce qui est très connu puisque c'est une tâche complexe. Souvent la, le dernier exercice. Il y aura soit 6 exercices, soit 5. Là, nous en avons 5. Un club de natation propose un après-midi découverte pour les enfants. La présidente du club veut offrir des petits sachets cadeaux tout identiques contenant des autocollants et des drapeaux avec le logo du club. Elle a acheté 330 autocollants et 132 drapeaux et veut tous les utiliser. Elle veut que dans chaque sachet, il y ait exactement le même nombre d'autocollants que... et que dans chaque sachet, il y ait exactement le même nombre de drapeaux. 1. Pourquoi n'est-il pas possible de faire 15 sachets? 2. A. Décomposer 3. C. Dans ce cas, combien mettra-t-elle d'autocollants et de drapeaux dans chaque sachet? Partie B. La piscine a la forme d'un pavé droit représenté ci-dessous. Elle est remplie au 9 dixièmes du volume. 1 mètre cube d'eau coûte 4,14 €. Combien coûte le remplissage de la piscine, sachant que beaucoup d'élèves ont fait des erreurs parce qu'ils ont oublié de remplir au 9 dixièmes et ils ont tout rempli. Voilà. 자, 마지막 5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개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거는 사실 주워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두 번째에서 되게 많이 틀렸대. 근데 내가 봤을 때 첫 번째 것도 엄청 틀렸을 거예요. 첫 번째 거 먼저 한글로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수영장에서, 수영장 클럽에서 이 수영장 오너가 애들한테 구디백을 주고 싶은 거야. 근데 그 구디백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클럽 로고가 들어가 있는 깃발. 쓸데없죠? 일단 깃발이 몇 개가 있냐. 많이도 만들었네. 깃발이 지금 132개. 그리고 스티커. 이거 왜 주는 거야 도대체? 스티커를 330개를 만들었대요. 당연히 스티커는 대빵 싸니까 많이 뽑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백에 똑같은, 그러니까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이러고는 쉽진 않나 봐요. 그래서 평등하게 모두에게 똑같은 양의
똑같은 숫자에 스티커를 주고 싶고요. 똑같은 숫자에 또 그 깃발을 주고 싶고, 그리고 남는 거 없이 다 쓰고 싶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330개, 132개 만든 거 확 다 쓰고 싶은 거. 근데 첫 번째로 왜 15 봉지는 만들 수가 없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일단 이 문제가 되게 웃기더라고. 왜 15 봉지는 못 만들지? 그러면 일단 스티커는 15 봉지에 들어가잖아요. 만들어 보면은 330 나누기 15 봉지로 나눠버리면 2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그래서 각 봉지마다 22개를 넣어주면 되는데, 그러면 깃발이 132개인데 15개로 나눠지나? 안 나눠지죠. 그래도 해봅시다. 뭐 안 나눠지는 거 알아야 돼. 그냥 딱 보면. 왜? 일단 뒤가 끝이 2잖아요? 2면은 15로 안 나눠지지. 일단은 제로 아니면 5여야지만 나눠진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나눠봐. 몇 개 들어갈까? 9개? 9개 안 될 것 같아. 8개? 8개. 8개 들어가면 5, 8, 40, 1, 8은 8, 120 하고 12개가 남잖아. 근데 이 사람이 조건을 뭐라 그랬어요? 모두에게 똑같은 양의, 똑같은 숫자의 깃발하고 그리고 스티커를 주고 싶다고 했는데 15개로 나눠버리면은 똑같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15봉지는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써야 되고. 왜? 뭐 때문에? 깃발이 132개이기 때문에 그거는 15개로 나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거는 330하고 131을 둘 다 소수 조합으로 쭉 풀어 쓰래요. 소수라는 건 여기서는 점 나오고 이거 말하는 거 아니죠? 소수라는 건 뭐야? 소수는 1을 제외하고 자신의 자기 스스로하고만 나눠지는 소수를, 그 숫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모르면은 이걸 쓸 수가 없죠. 330을 소수로 만들어 봅시다. 1은 써줄 필요가 없잖아. 그럼 330 안에 2가 들어갈까? 2 들어가지. 2 곱하기 뭐가 되죠? 1, 6, 5, 165. 또 풀 수 있지. 2 곱하기, 이번엔 3으로 나눠. 3으로 나누면 55. 이번에는 5로 나눠.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11. 끝. 지금 들어가 있는 숫자 전부 다 소수. 얘네들은 전부 자기 자신하고 1로만 나눠지는 숫자잖아요. 그쵸? 자, 두 번째 132도 똑같이 헤쳐봅시다. 2. 2 하고 나서 몇 개가 남아? 66. 그쵸? 그러면 또 2가 또 나오잖아. 그리고 33. 33.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11. 이렇게 돼. 근데 그래서 몇 개의 봉지를 최대한으로 만들 수 있냐 물어보면 우리는 여기서 공통 소수를 뽑아내야 돼요. 공통. 2 한 번 있지? 2 하나 더 있어? 없어. 3 한 번 있죠? 5 있어? 없어. 11은 있네. 그래서 공통을 뽑아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11 해서 66봉지를 만들 수 있고, 이 봉지 66개에 각각 스티커하고 깃발 몇 개씩 들어가냐 물어본다면 굳이 얘를 나눠야 될까? 아니지. 남아있는 거 보면 되지. 여기 5개, 여기 2개. 그래서 각각의 봉지에 스티커는 5개, 깃발은 2개씩 들어간다. 이렇게 해주면 답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A 파트는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10점은 이제 끝난 거지. 그리고 두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는 기한데 이게 왜 많이 틀렸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지만 이해가 안 간다 하지 말고 우리는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이 직육면체 모양으로 생겼대. 그럼 그려보는 거지. 대충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가 15m, 세로가 2m, 아니야, 높이가 2m, 그리고 세로가 25m예요. 그랬을 때 이거에 전체를 다 채운 게 아니라 10분의 9만큼만 채웠대요, 물을. 근데 1m 세제곱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4.14유로래요. 채우는데.
그래서 10분의 9만큼 채우는 데는 결국은 수도세가 얼마나 들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25 곱하기 15 곱하기 2. 이게 지금 직육면체 부피 구하는 공식이죠. 이걸로 끝이에요? 아니죠. 10분의 9만 채웠잖아. 다 채운 게 아니라. 그러면 곱하기 10분의 9까지 해야지. 그런 다음에 1 세제곱미터에 돈이 4.14 유로가 들었으니까 그냥 4.14 유로 곱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면 그냥 약분할 수 있는 거 다 해봅시다. 얘랑 얘랑 하고 5. 얘랑 얘랑 하고 5. 그럼 밑에 남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5 곱하기 15 곱하기 9 곱하기 4.14. 이러면 답이 되겠죠. 너무나 많은 곱셈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걸로. 그래서 각자 한번 시간 남으면 곱셈을 해보시고요. 이 나라는 근데 이런 곱셈도 사실 계산기 쓸 수 있거든요. 저는 집에서 절대 계산기 못 쓰게 하지만 계산기를 써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식만 세우면 틀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프랑스 2024년 연합고사 다섯 가지 수학 문제 풀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쭉 각자 풀어보시고요. 나는 프랑스에서 살 수 있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을 진짜 꼬아서 내기 때문에 이 수학이 문제가 아니라 말귀 알아듣다가 아마 되게 머리 빠지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올게요. 끝. Why I have to do all? They can do the calculus. Why? You want to know? You write or not? That's why? Yes. You remember what you wrote? Yes. 진짜? Good memory. Really? Yeah, we connect numbers. Don't go. 63 count. 545. 79, 63. 675. 곱하기 4.14. 5420. 4728. 6424. 576. 5420. 4728. 3. 6424. 27. 054972. And there was 2. This is the answer. This is what I put. Good. You're super pretty when you do math class. 아 진짜? Wow, but he's pulling, pulling in his eyes. 웃긴데? 왜 징그러워? 어? I mean, I can see she's happy and pretty. How are you? Why 주요? 못됐어요. Tomorrow you have to.